안녕하세요. 저는 런커 팜스스텝 양성호라고 합니다. 현재는 쇼워징 클럽 매니저도 같이 맡고 있고 쇼워징 TV를 운영하고 있는 쇼워지거입니다. 자, 저는 원래 쇼워징을 많이 좋아하고 유튜브 영상도 여러 번 올렸지만 이제 그냥 저의 개인적인 출조를 담은 영상들이 많았지만 자, 군 전역을 하고 나서 이제부터는 쇼워징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제 유튜브에서는 이제 쇼워지깅을 영상으로만 봐도 배울 수 있도록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서 낚시도 다니고 그럴 예정입니다. 자, 우선은 가장 처음 편인데 이게 쇼워지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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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제 지깅이라는 장르가 원래 선상 쪽에서만 이제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그 선상 쪽에 이루어지는 장르를 한 10년쯤 전부터가 이제 저희 나라에서 이제 시작이 쇼워지깅으로 이제 연안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지깅이라는 장르가 이런 메탈 지그 요 앞에 지금 메탈 지그 세 개가 있는데 자 요런 메탈 지그 하나를 가지고 메탈 지그가 이제 납으로 만든 이제 멸치 같은 이제 베이트 형상을 하고 있는 그런 루어입니다. 자, 이런 메탈 지그를 가지고 하는 낚시를 지깅이라고 하는데 이제 앞에 쇼어가 붙는 이유는 쇼어는 연안이라는 이제 영어가 쇼어입니다. 이제 쇼어 지깅이 합쳐져서 연안에서 하는 이 메탈 지그를 가지고 하는 지깅 낚시를 이제 쇼어 지깅이라고 합니다. 자, 저희 제주도 저는 제주도 살아서 이제 제주도권 쇼어 지깅을 많이 다니는데 이제 제주도에서는 사계절 부시가 나오지만 이제 보통은 여름 장마를 기점으로 해서 많이 나옵니다. 자, 장마는 이제 이 영상을 찍는 6월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앞으로 한 2, 3주 정도 지나고 이제 쇼워지깅이 제일 핫한 시즌이 되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 재밌는 쇼워지깅을 찍을 수 있습니다. 자, 제 영상 처음은 이제 캐스팅 루어 낚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캐스팅부터 시작을 해서 뭐 액션, 이제 포인트 보는 법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동안 많이 기다리신 분들도 계신데 이제 이렇게 촬영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한번 제대로 쇼워지깅이 뭔지 이제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것만큼이라도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쇼워지깅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를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쇼워지깅의 장점, 뭐 제가 생각하는 쇼워지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연안에서 즐길 수 있는 가장 파이팅 넘치는 장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이제 연안에서 이제 낚싯대로 이렇게 루어 낚시를 잡아내면서 막 힘겨루기도 하고 이제 고기와의 밀당도 즐길 수 있는 낚시가 쇼워지깅입니다. 왜냐면은 일단 대상어종이 기본 사이즈가 있고 또 힘이 엄청 좋기 때문에 이제 낚싯대로 잡아내면은 이제 그 힘에 이제 밀당도 하고 이제 고기와의 머리싸움 또 이런 재미가 또 아주 쏠쏠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저는 참 재밌는 것 같고 일단은 이제 간편합니다. 왜냐면은 낚싯대와 메탈 지그 루어라는 하나만 있어도 이제 쇼워지깅이라는 장르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되게 간편합니다. 특히 이 제주권 필드 같은 경우는 가까운데 이제 필드가 되게 많기 때문에
쉽게 많이 즐길 수 있고, 이제 동해나 남해권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거리가 있지만은 그래도 즐길 수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또 제주권 같은 경우는 이제 가까운 데서 많이 즐기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제 생각이지만 이제 애깅 낚시만큼 많이 흥행이 될 낚시가 쇼어지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쇼어지깅 클럽도 이제 개설한 이유이기도 하고, 자, 우선은 이제 쇼어지깅에 사용되는 장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게 쇼어지깅 장비 중에서 조금 약한 편인데, 약한 편이지만 이제 농어 낚시 때보다는 조금 굵은 스펙에 이렇게 로드가 있습니다. 이 농어 스펙으로 따지면은 MH 정도 스펙이 되고, 자, 이게 쉽게 설명하자면은 루어 낚싯대 중에서도 조금은 강한 편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뭐 농어 낚싯대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쇼어지깅에서는 가장 라이트한 편이지만 이제 전반적인 이제 저희가 하던 루어 낚시를 따져봤을 때는 조금은 강한 스펙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무게도 조금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점 고려해 주셔야 되고, 하지만 이게 저킹이라는 게 나중에 이제 낚시를 같이 이제 해보고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킹을 할 때는 이제 무게가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진 않기 때문에 이제 무게가 조금 무겁더라도 이제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자, 요 낚싯대 같은 경우는 쇼어지깅 전용대 중에 쇼어 슬로우라고 장르를 이제 따로 가지고 있는 이제 전용 낚싯대입니다. 이렇게 전용 낚싯대를 사용하고, 자, 메탈 지그는 이렇게 종류도 되게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메탈 지그 종류가 되게 다양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메탈 지그 1부인데 이렇게 다양하게 메탈 지그도 종류가 다양하고, 이제 메탈 지그마다 생김새가 또 다르고 액션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런 부분도 한 편 한 편 이제 지나가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